자, 그래서 날씨 묻고 답하고 날씨에 맞는 옷차림 하라는 표현 시작하겠습니다. 날씨가 화창한지 Is it sunny? it Is it a sunny? is it Is it sunny? 엉망진창 될 뻔했네. 화창한지 궁금하면 Is it sunny? 오케이, 묻지 않는 말은 It is a sun. it is a It is It is sunny. 왜 묻는 느낌입니까? 똑바로 읽으세요. 장난치지 말고. It is sunny. It is a sunny. 네? 아, 알았어. 나 왜 계속 오고 싶지? 화창하다. It is sunny. It is sunny. 화창하지 않다. It isn't sunny. 오케이. 자, 이거 세 가지 표현 전부 다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뭐일 때? 비동사일 때. 비동사일 때 평범한 문장. 화창하다. It is a sunny. 아, 알았어. 아니 왜요? 계속 어가 들어가지 하긴. 화창하다. It is sunny. It is sunny. 그다음 묻는 문장. 화창하니? Is it sunny? Is it sunny? 뭐뭐 하지 않다라는 표현. 화창하지 않다. It isn't sunny. 왜 묻는 느낌입니까? 전부 다. 자, 이렇게 물어봤네요. Is it sunny? 이렇게 물어봤더니 아니 그렇지 않아. 흐려. No, it isn't. No, it isn't. Cloudy. 그냥 cloudy 그러면 돼요? It's cloudy. Cloudy 써볼까요? 아, 이건 어제 그렇지. 클라우디의 뜻은 흐린. 흐린. 여섯 가지 질문 중에 하다시. 아, 어떤 시? 오케이.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어보면 돼? How is it? 날씨가 How is it? 오케이. 근데 날씨 묻는 표현 배웠죠. 네. 날씨 어떻니? How is it? 날씨 어떻니? How's the weather? How is weather? 날씨 어떻습니까? How is the weather? How is the weather? 흐립니다. It's sunny. It's sunny. It's sunny. It's cloudy. Cloudy. 오늘 날씨가 흐리죠. Okay, sunny, cloudy. 공통점. 날씨를 해요. 날씨를 얘기하고 또. 날씨를 말해서 하다시 날씨요. 날씨고 또. 날씨이기 때문에. 써니의 뜻은 어떠시에요, 둘 다? 선생님, 네. 오늘 날씨도 흐리죠? 비는 안 오는데. 아까 비 왔었는데 오더네. 지금은 또 안 오죠. No, it isn't. It's cloudy. No, it isn't. 뒤엔 생략된 말이 있는데요. No, it isn't. Sunny. 그렇죠. 아니야, 화창하지 않아. No, it is sunny. No, it isn't sunny. No, it isn't sunny. 흐리다. It's cloudy. Cloudy. Okay, boy. It's cloudy. No, it isn't. It's cloudy. No, it isn't. It's cloudy. Okay, 그다음 비 오는 중이니? Is it cloud? It's raining. Is it raining? L A. L A. R A. I N I N G. Okay, 비가 내리는 중이니? It is a raining. Is it raining? Is it okay. raining? 그래서 비가 오는 중이다. 비가 오는 중이다. It is raining. It is raining. 비가 오는 중이 아니다. It isn't raining. It isn't raining. 오늘도 자, 이 경우에는 하나도 안 줄였으면 이렇게 되겠네요. Is 비가 not 비가 내리는 중이 아니다. It is not raining. It is not raining. 자, 이 부분을 줄여 쓰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비가 내리는 중이 아니다. It's not raining. 또 다른 방법은 It isn't raining. 됐습니까?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뭐? Is 하다. Is
이즈씨 비 농사요. 오케이. 비가 온지 궁금했어. 자, 그 다음에 한 가지 얘기 더 하겠죠. 누구 이제 얘기하겠어? 레인 얘기하겠죠. 네. 레인의 뜻은? 레인이요? 비. 비. 또. 비오다. 자, 그 다음에 이 레이닝은 이 뜻에서 바뀌는 거야? 1번 뜻에서 바뀌는 거야? 2번 뜻에서 바뀌는 거야? 2번이요. 네, 왜 2번 뜻에서 바뀌는 거야? 2번은 하다, 여기가 원래 하다 ing 붙이는 건 무슨 시에 ing 붙인다? 하다 시에만 붙인다. 잠시만요. 여보세요? 예? 예, 예. 예, 예. 오케이. 그러면 하다시에 ing 붙이면 여기는 레이닝이 될 거고, 레이닝은 몇 가지 뜻? 비 오는 중인, 비 오는 것. 그렇죠. 비 오는 중인 하고, 그 다음에 뭐? 비 오는 것. 비 오는 중인은 시가 바뀌, 시도 바뀌, 뜻도, 뜻이 바뀌니까 시도 바뀐다 했어요. 네. 어떤 시? 그렇죠. 어떤 날씨? 흐린 날씨. 네? 비 오는 날씨. 오케이. 얘는 무슨 시로 바뀐다 했어요? 무엇? 이름 시. 그렇죠. 무엇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이니까 무엇? 지원이 똑똑해. 선생님, 명언을 만든 사람은 진짜 상을 받아야 돼요. 왜 네. 알아요? 여기를 안 줄이고 사람은 킹밖에 안 줘요. 그래서 is it raining 할 때 raining은 1번 뜻이 사용된 거야? 2번 뜻이 사용된 거야? 2번 뜻이요. 1번 뜻이요. 비 오는 것이니? 이렇게 물어봅니까? 비 오는 중이니? 라고 묻는 겁니까? 비 오는 중이니? 그렇습니까? 자, 그래서 여기 보면 비 오는 중이다도 한번 볼까요? 비 오는 중이다. It is raining. 얘 뜻이 raining의 뜻이 뭐라고요? 비 지금 오는 비 오는 중인이라는 무슨 시니까 어떤 시에 어떤을 뭐 만들고 싶을 때 어떤 단어 바꿀 때는 게 비동사. 아이고 잘한다. 그렇습니까? 영어를 오케이. 만든 사람 이름이 뭔지 아세요? 김지환. 아니요, 정확하게 맞는데요. 맞는데. 왜요? 내가 봤다니까. 아니, 정확하게 맞는. 이거 뚝딱뚝딱 만들고 있던데 이 영어 배운 놈들 한번 골탕 먹어봐라 막 이러면서. 막. 아니요, 그런 제가 전 천사여가지고 그러진 않아요. 헤이, 자 이렇게 물어봤더니 비가 오는 중이 맞고 비옷을 비가 내리는 날씨에 맞는 옷차림을 하래요. Yes, it is. Yes, it is. Put down your, put down, put on your raincoat. 그래서 yes, it is. 뒤에 생략된 말은 rainy. 그래, 비가 내리는 중이다. Yes, it is raining. 헤이, 푸돈의 뜻은? 푸돈, 너 입어라. 푸돈. 단어는 안 했나요? 아니요, 했어요. 푸돈이요? 뜻은 뭐 위에? 그러면 on의 뜻은 위에 on the 뭐랄까 on the desk의 뜻은 그 책상 푸돈의 뜻을 물어봤는데 왜 온의 뜻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단어 안 했나요? 네. 왜 안 했나요? 했어요. 뭐지? 기억해보세요.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슨 시예요? 하다 시요. 하다 시는 문장을 시작하면 뭐 할 때 쓴다 했어요? 명령하는 문. 하다 시로 문장을 시작하면 뭔가 부탁하거나 명령하거나 할 때 사용하는 표현이다 라고 했죠? 네. 됐습니까? 네. 오케이. 그때도 헷갈렸어. 그러니까 푸던이 무엇을 입다 라는 뜻이고 Your raincoat가 너의 비옷이니까 하다시로 시작하니까 상대방에게 명령하고 부탁하는 표현이 된 겁니다. 너의 비옷을 입다. 너의 비옷을 입어라. 입다라고 하면 너의 비옷을 입다 이렇게 부탁하는 사람 있어? 그럴 수 있겠죠. 뭐뭐 해 주십시오. 뭐뭐 하거라 이런 표현이 된다. 됐습니까? 오케이. 계속해서 춥니? Is it cold? Is it cold? 오케이. 그랬더니 그래 yes, 그렇단다. It is. Yes, it is. 오케이. Yes, it is. 뒤에 생략된 말은 Yes, it is. 뭐였지 아까 전에? 아, cold. Cold? Co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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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습니까? Cold다, cold다. 오케이. It's cold. 영어 사람들 만약에 눈 내리는 중이니? 라고 묻고 싶으면 Is it late? Is it snowing? It's snowing. 한번 써볼까요? S-N-O-Y W 언제까지 W하고 Y하고 대학생까지요. L하고 R하고 대학생까지요. 아 그래요? 와 TV 나오겠다. 네? TV에 나오겠어. 뭔데요? 어? 대학생인데 W하고 Y를 구분 못합니다 막 이러면서 대단해요 이러면서 아 근데 4학년 뒤에도 이미 뉴스 나왔을 거예요. 그래요? 네. 참 멋지네요. 오케이, 그 다음에 목도리 해라 라는 표현. Yeah, put on your 목도리, 너의 목걸이요? 아니, put on your muffler. Muffler, 한번 써볼까요? M-U-F-F-R-E-R I L-E-R L-E-R 맞았죠? 네, 맞았습니다. 와, 그래도 목도리 맞았다. 수고했어요. 화장실 시험도 오늘 훌륭하게 잘했습니다. 키 주세요, 화장실 키. 아니, 못 갔어? 갔다 온 줄 알았더니. 그래요. 화장실 그때 잠겨있어가지고 선생님이 화장실 가는 생각했는데 아니었잖아요.